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차, 호스토멜, 보르젤, 키이우를 연결하는 다리를 임시 개통했습니다. 5일 동안 밤새 작업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한동안 끊겼던 키이우 북쪽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건축 자재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허가 된 체르니우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곳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에 무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을이 완파된 모습입니다. 제4 신속 대응이라는 루한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탱크를 격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수부대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라디오 방송국을 지키던 우크라이나군은 수세에 몰려 방송국에 포위되었습니다. 그런데 항복을 하려는 러시아군의 요구를 거절하고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라고 외치면서 자폭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 항구의 모습입니다. 친러 반군과 러시아군이 항구를 수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워 나토 군사위원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유럽의 수송기와 병력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병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50만 달러, 한화로 92억 원을 추가로 제공했으며 병력 50명을 동원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로 실어 나르는 병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EU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6번째 경제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석유 관련 제재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이 6.25 전쟁을 이겨낸 이유는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설한 국가 중에서 가장 저조한 참석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이 상대 국가 정상에 대한 예의가 맞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